안녕하세요, 도양입니다. 여러분은 500만원에서 1000만원 사이에 여윳돈이 생기면 어디에 투자하세요?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식과 코인에 투자합니다. 왜냐고요? 가벼우니까요. 맞습니다. 주식과 코인은 가볍게 투자하기 편해요. 그러나 이 가벼움은 곧 투자 수익과도 연결이 됩니다. 쉽게 이야기하면 수익이 높지 않다는 것이죠. 그럼 조금 공격적이면서 안정적인 투자를 원하는 투자자분들은 어디에 투자하는 게 좋을까요? 그건 바로 부동산입니다. 에이, 무슨 500만원, 1000만원으로 부동산 투자를 해,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8할 정도 될 것입니다. 그러나 할 수 있습니다. 그건 안 해본 분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고요. 한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. 부천역 바로 앞에 부천역 푸르주시티라는 도시형 생활주택이 현재 매매가 8200만원에서 9000만원, 전세가는 1억에서 1억 1000만원입니다. 그럼 이런 도생은 매매가 1억에 떠와서 9000만원 전세를 주고 1000만원만 투자해서 내 집으로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. 이런 갭 투자를 통해서 저가에 나온 부동산 매물을 하나하나 모으시다가 괜찮은 매수 타이밍에 그냥 던지시기만 하면 됩니다. 가벼운 1000만원으로 시세 차익 1000만원에서 1500만원까지 거뜬히 버실 수 있을 겁니다. 물론 세금 문제가 있지만 2주택자, 3주택자까지는 뭐 그렇게 큰 세금 이슈는 없을 것 같네요. 기회는 준비된 자만이 잡을 수 있어요. 하루에 한 번 네이버 부동산으로 집 근처 원룸형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을 유심히 한번 보십시오. 그럼 성투하세요. 도양이었습니다.